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개그맨 노정렬입니다. 지구의 허파 하면 혹시 여러분은 어디가 떠오르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구의 진정한 허파는 바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산소량의 20%를 생산하는 데 비해 바다는 무려 7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바다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들에겐 아낌없이 먹을 것을 내어주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또 지구가 지나치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지 않도록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중한 바다가 지나친 남획과 지구온난화, 또 쓰레기 유입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텐 특집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후조절자 바다의 위기를 주제로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 바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지구의 허파. 하지만 한반도 면적 7배에 달하는 거대한 플라스틱 더미가 바다를 점령했다.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는 빙하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까지. 위기에 처한 바다를 살리기 위한 우리에 대한은 무엇인가? BTN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환경부 선발 환경 인플루언서세요. 지구 시민연합의 홍다경 청년 팀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회차를 맞게 되었네요. 환경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홍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우주적인 분이신데요. 우주웍스와 우주북스를 대표하는 역시 환경 인플루언서입니다. 박현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또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양 전문가신데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배성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배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사단법인 이타서울의 한유사랑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정말 우리 생명의 보고인 지구의 70%가 넘는다고 하는 이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께서도 꼭 함께해 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곳인가요, 배 박사님? 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말 그대로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과 기술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을 기획, 어떤 연구를 할지, 예. 또 그럼 기획된 연구를 가지고 누가 연구를 잘할지 선정을 하고, 사업의 성과가 잘 나올 때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나온 성과를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과학연구행정 전문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하면 나온 성과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성과가 있습니다. 연구를 잘해서 과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좋은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 그다음에 연구를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새롭게 나온 기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특허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 그게 특허. 세 번째는 논문도 잘 쓰고 특허를 나와 본들 실제로 그 성과를 시장의 수요자들이 잘 써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좋은 기술을 공정 개성이나 창업이나 또는 제품을 생산해 쓴다면 매출이 증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과학, 기술, 사회, 경제, 인프라 이 다섯 가지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산을 시킬 수 있을까? 이 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복덕방처럼 연기를 시켜주는 기술 복덕방이네요. 예, 기술 거래 그렇죠. 일을 하는 게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 마케팅이라는 일도 하고 있고요. 자, 이타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이타적인데 어떤 것이에요, 한유 대표님? 타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이타적인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단체인데요. 사실 슬로건의 완전한 문장은 나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다예요. 결국에 모든 선한 활동이나 행위들은 나를 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이제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나를 돌봄으로써 이제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도 돌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다섯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저희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환경활동도 이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공유 가능한 즐거운 환경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지금 이타서울이 6명의 이사진과 8명의 이제 활동가들로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고 있고 5명의 청년들이 정말 환경 프로젝트를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현장에서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현장 환경지킴이 여러분들 1회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바다를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박사님, 전체적으로 바다의 환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환경에 대한 거는 이제 생물적인 거하고 이제 무생물적인 거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이 세계 석학들, 과학자들이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 악영향들이 일단 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예. 근데 전 지구적으로는 일단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식량자원으로서 따진다면 전 지구에서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데 아시다시피 음식에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단백질입니다. 면역에도 중요하고요. 근데 인간이 섭취한 단백질 70%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을 통한 수산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불법 남획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보고되지 않고 지나치게 이제 지속하지 않은 어업 활동하는 게 문제고 예. 또 하나는 그런 생물이 사는 서식지가 이제 파괴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제 오염 예. 이 폐기물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 가장 큰 환경 문제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 이타사랑의 한유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주로 해안 쓰레기를 이제 중심으로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수 활동가분들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직접 바다로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한다거나 이제 잠수를 해서 바다 밑면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지는 못하고 이제 안전한 방향으로 저희가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바다 쓰레기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이런 미비한 활동이 대체 지구를 위할 수 있는 일인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와 반대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에 있는 빗물바지와 쓰레기의 연결고리를 잘 이제 재구성하셔서 프로젝트를 하시기도 하고 예. 캠페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챌린지를 통해서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뛰어서 예.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포기하면 큰일 나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인류 자체가 네 맞아요. 지난 1년 때 네. 우리도 진짜 전멸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네.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과 홍 팀장님도 바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텐데요. 네, 저는 예전에 썼던 책에서 그런 곡지를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바다 생물 애호가라는 고백을 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그래서 물고기를 먹지 않는 고 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때 줄리안의 말처럼 이렇게 부득이하게 회식이라든가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섭취하는데 되도록이면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예. 그 전에 이제 매거진 편집장으로서 일을 할 때 환경에 대한 특집호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바다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예. 그때 제가 저희 표지로서 기억나는 거는 호주 어떤 잡지에 플라스틱 그물에 감긴 거북이 사진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 사진을 위해 스페인의 사진 작가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진을 공시에 받아서 저희 표지로 썼던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책자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다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는데 네. 그때 약간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홍 팀장님. 네, 저는 아버지가 낚시를 예전에 했을 때 좀 따라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를 갈랐는데 거기에 플라스틱 나와서 그때 이제 회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째 안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스킨스쿠버를 실제로 배워서 다큐멘터리 브이로그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제 제주도 바닷속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주도 바닷속에 요즘 스킨스쿠버들이 안 들어간대요. 그 이유가 볼 게 없다고. 산호초가 다 죽어서. 그래서 요즘 부산으로 올라가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온도가 높아져서 부산으로 가서 일부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친구들이 스킨스쿠버 정말 많이 하는데 예. 좀 이런 부분에 바다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시간이 전반적인 지구촌의 기후 위기를 다뤘다면 오늘은 바로 바다가 핵심 주제입니다. 지구의 허파가 바다란 말씀도 드렸는데 바다가 과연 이 지구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배 박사님. 네,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자원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물이 있으니까 생물 자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제 자동차의 내연기관 안에서는 이제 기름, 유전인데 사실 바닷속에서도 그런 광물 자원과 마찬가지로 유전을 많이 일단은 해상에서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 자원이고 예. 그리고 이제 공간 자원.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가장 밀접한다고 보면 일단 생물 자원적인 측면에서 수산 자원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육상에서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뱉는 것처럼 바다에는 이 먹이 사슬이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바다에서는 육상의 식물과 같이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산소를 이제 많이 배출을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1년에 CO2를 흡수하는 양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그 CO2의 3분의 1 정도를 바다가 거의 흡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다가 없다 그러면 예. CO2의 소비에 대해서 일단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다의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생각할 게 뭐냐면 기상과 이 대기와 바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따뜻해지면 증발이 되죠. 그럼 구름이 생기고 이제 비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지면 이제 안 되니까 전 지구에서 따뜻한 지역에 물이 찬 지역으로 가고 또 찬 지역의 물이 따뜻한 데로 가 서로 이렇게 좀 예. 균형을 맞춰서 우리 몸이 36.5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능을 만약에 바다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겠죠. 예. 그 어느 지역은 굉장히 더 타죽고 어느 지역은 얼어 죽죠. 실제 예. 그런 영화가 있었죠. 투모로우 예. 영화 중에. 예. 그때 왜 바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의 순환, 열을 흡수해서 지구의 온도를 지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기능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두끝도 없이 이 바다의 기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바다의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성과에 대한 얘기는 과학적 성과라든지 기술의 축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요즘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국가 경쟁력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양수산 분야에도 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탈탄소 사회를 대전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문가로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문가들보다는 많이 접한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뭐 탈탄소라기보다는 또 다른 용어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네. 또는 아리백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는 뜻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탄소가 배출되는 건 육상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배가 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선들이 많은데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배출되는 탄소량이 많겠죠. 그래서 그것을 요새는 육상에서 전기차처럼 차도 전기배. 이제 전기차가 있는 것처럼 전기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형태로 실제 바다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는 형태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저감하는 활동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탄소를 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흡수를 해야지 않습니까? 흡수원으로서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쓸 때 바다에서 이 나오는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또는 5대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갯벌이 있습니다. 예. 이 갯벌에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침적된 탄소가 있고 또 민물과 썰물을 오가면서 노출되면서 또 많은 그 갯벌이 사람과는 다르지만 호흡을 하면서 또 탄소를 흡수를 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탄소를 흡수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생태계와 갯벌을 보존하는 게 탄소를 흡수시키고 탄소 중립을 가는 정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생태계 보존을 탄소 중립과 관계된 이런 형태의 정책도 하고 있고요. 또 아무리 정책이 잘 돼도 제대로 하는지 좀 관찰을 해봐야 되고 관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위기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또 관측하는, 관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아, 갯벌도 그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예. 저희 같은 사실 MZ세대들은 좀 고민이 많은데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진로도 있고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 어쨌든 기후위기도 심각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올해 봄에 엄청 산불 많이 났었잖아요. 예.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청년들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타서울 대표님, 한유사랑 대표님은 어떻게 또 공감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MG의 아주 끝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MG에 걸려 있긴 하지만 네 MG세대를 좀 대변하는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싶어요. 다경님 말씀처럼 청년의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좀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림을 전공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제가 이렇게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벌써 십수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청년의 시기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여기저기 이제 사회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이타서울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좀 착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 지구를 돕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고 선한 행위들도 사실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지구고 이 지구를 먼저 지켜야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환경을 위하는 즐거운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이제 청년들과 다짐을 하고 환경 활동을 전개를 하면서 청년들이 저희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동의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하나였던 환경 문제가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네. 청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사실은 사회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청년분들이 본인을 멸종위기 인간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사실 생존의식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사실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신인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대 말씀을 하셔서 좀 찔립니다. 지구온난화가 문제다, 북극곰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우리 선배 세대들이 조금 더 제때제때 신속한 제대로 된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 후배 세대들에게 큰 부담을 안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북극곰 지금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네. 우리 박현민 대표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환경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자주 이제 화면에 등장하는 게 사실 북극곰이고, 북극하면 북극곰이고, 남극하면 펭귄입니다. 그 동물 물을 때 고양이 파인지 강아지 파인지 나눈 것처럼 약간 북극곰파, 펭귄파가 있는데, 저는 고백하자면 약간 펭귄파에 속하고, 왜냐면 소외당하는 기분이 좀 있더라고요. 계속. 북극곰은 많이 TV에 나오는데, 펭귄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때 잡지를 만들 때 펭귄 특집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네. 또 그때 펭귄의 특집으로 만들면서 펭귄의 역사를 보다가 저는 남극에서 2013년과 2017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걸 접하게 됐는데 그때 남극 대륙 인근 페트럴 섬 여기에서 약 4만 마리의 펭귄들이 수천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결국에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돌아와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살아남은 새끼가 두 마리밖에 없었던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부모를 기다리다가 애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거든요. 딱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유사한 사건이 2013년에도 있었는데 이때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굉장히 멀리 있어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알다시피 펭귄은 굉장히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생물이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본인의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책을 했을 텐데 저희는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몹쓸 짓을 우리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펭귄도 이렇듯이 북극곰도 이렇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더 많이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정말 죄책감도 갖고 우리가 책임감도 갖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해수면이 상승한다 언뜻 들어도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네.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해수면 상승은 사실은 쉽게 저희가 느끼지는 못하는데 데이터로 보면 좀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컵의 높이가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cm 정도 되나요? 네, 10cm 좀 넘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30년 동안 해수면이 상승한 높이 정도 됩니다. 그 넓은 면적에서 이 정도로 상승한 거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좁은 면적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바다 전체로 봤을 때 우리 해안가를 딱 전체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굉장히 심하겠죠. 과거에는 해안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내륙에 살았고 네. 근데 점점점 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다가 개발하기 쉬웠죠. 매립도 하게 되면 바로 넓은 땅에 나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또 혐오시설은 또 바닷가에 져가지고 도시에서 멀게 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관시설과 또 레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아지면 침식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류의 영향이라든가 또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연계된 쓰나미가 발생을 한다면 순식간에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파괴될 거고 또 그런 시설, 공업 관련된 그 생산시설 중에는 오염물질을 생산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럼 순식간에 오염도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이 인명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바닷가에서 우리가 생산한 양식장에도 문제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게 몇 센치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로 예. 인류나 아니면 특정 국가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주장인지 혹시 음모론인지 괴담인지 모르겠는데 해수면 상승 공포는 명백한 거짓이다. 또 기후위기는 사실 없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지 한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제 생각에는 우리는 가끔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에 긍정회로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지금 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믿고 싶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세기에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주장할 때 외면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당시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위험성이 좀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되면서 이 지구 온난화는 하나의 학설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지구의 자정 능력이 훨씬 뛰어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기업이나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 발전 또 대량 생산의 산업 구조에서 환경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아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결국에는 비용으로 이제 환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 몇 년간 아까 이제 사경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구 온난화가 그냥 학설이라고만 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산불, 홍수, 가뭄 뭐 이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이 이제 번져 나가면서 사실 현재는 약 97%의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가 인위적으로 네,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되게 많이 봐요. 청년들이랑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국내에서도 제작한 걸 봤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주도 바다도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보여줬던 건 예전 바다와 현재 바다를 이제 영상에서 잘 비춰주고 있었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봤더니 한반도의 이제 주변의 수온을 측정을 했더니 세계 평균과 비교해서 약 2.5배가 높게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50년 년 동안. 그것도 빨랐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바다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박사님이 와주셔서 네, 좀 궁금했어요.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이 컵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더 이제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속도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쉽게 비유하면 여의도 면적의 한 11배, 12배 정도가
앞으로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침수가 되거나 사라질 겁니다. 면조로 따진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지구에 뭐 100만 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라든가 이런 대도시가 완전 내륙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인근 지역이라든가 해안가에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도 지금 이런 속도로 올라간다면 역시 그것도 침수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있고 한국도 거기에 따진다 그러면 지금 같은 속도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서해안이 굉장히 이 만조 간조의 폭이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높이만큼 넓은 갯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갯벌이 일종의 스펀지와 같은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동안 9m의 높이로 물이 와도 단시간에 해안가가 사실은 잠기지 않았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발이 되고 댐을 짓고 무슨 등등의 개발을 하면서 갯벌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스펀지 역할을 못하게 된 게 하나의 원인이었고 예. 그런 와중에 해수면가에 상승이 되니까 밀물, 썰물의 이 현상은 오래전부터 그 지구와 달, 뭐 인력에 따른 현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활동으로 개발되고 변화된 지구의 환경만 변화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의 피해는 다 인간이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엄청난 양의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 얼마나 큰 작용이 있었는지 정말 짐작이 좀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 해녀분이 바닷속에도 육지가 똑같다.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와 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육지의 숲과 같은 산호, 이 산호가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유 대표님 왜 그럴까요? 산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식물처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화기관을 가진 동물에 속하는 투명한 촉수를 가진 생물이거든요. 네. 산호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표현되는 건 산호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공존 조류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바다에 사는 산호는 이제 조류에게 집을 제공을 해주고 조류는 이제 산호와 함께 그 집에서 살면서 산호의 에너지원인 먹이를 제공해주면서 함께 이제 이 바다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온이 이제 3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오염이 되면 산호와 조류 둘 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조류는 산호에게 독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뿜고 이제 산호는 집에서 그런 활성산소를 뿜는 조류를 그냥 두지 않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집주인한테 총규를 겨누고 있는 친구와는 또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조류들을 다 내보내는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을 가진 조류가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 집은 황폐 해지는 걸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이거를 백화 현상이라고 네. 하는데요. 사실 이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산호가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먹이를 담당해주던 조류가 이제 집을 떠났으니까 일단 있던 에너지로 조금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다시 낮아지고 이제 환경이 다시 조성이 되면 조류를 다시 초대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은 수온이 올라가서 그 온도가 유지된다면 조류도 네 산호도 살 수 없고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네. 소위 말해서 열받고 있다. 네.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네. 것인지 각종 이 생물 현상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염 문제가 또 있죠. 바다가 오염되고 그에 따라서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는 이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 팀장님. 세계 자연기금 WWF에서 지구 생명 보고서 2020년을 이제 발간을 했을 때 바다 전체가 남핵을 하면서 오염 및 개발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이미 이제 박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아마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다큐멘터리 이제 해외 자료를 봤었을 때 그 상어를 이제 이렇게 아예 잡으면 지느러미만 잘라서 그거를 이제 네 팔고 중국에서는 그거 이제 나머지 몸체는 그냥 바다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충격적 저기였던 게 이게 상어를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지느러미 하나 얻겠다고 예. 인간의 이기심을 표현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인망 쌍끌이 어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아예 해저 서식지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영상에서 봤었는데 기술력은 너무 좋아지고
뭐 이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자원이 많아 보이겠지만 향후 미래를 보면 앞으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자원이 없고 뭐 기술은 더 발전해서 인간의 이기심이 더 과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샥스핀 안 먹기 운동이나 네. 요리사분 중에도 자기는 샥스핀 요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하신 분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양 오염과 쓰레기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문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잘 폐기된 마스크는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매립되거나 이제 소각되는데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일회용 마스크가 소비되었죠. 대한민국에서만 1년간에 약 82억 개의 마스크를 소비했다고 해요. 이 마스크가 잘 폐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폐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마스크들은 바다로 유입이 되고 이제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스크가 자연 분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50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마스크가 자연 분해될 때까지 450년을 기다려야만 이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재활용 첫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일회용 마스크 사용을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도 몇 개씩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것만큼 코로나로 인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다회용 마스크도 일회용 마스크만큼 비말 차단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죠. 네, 네.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육지 쓰레기산도 좀 문제가 있지만 해양의 쓰레기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해양에 제가 들었을 때 그 예전에 바다 거북이 코에 빨대 낀 영상이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쓰레기 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 박사님이 이제 해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려보면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바다가 어떤 방향으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규칙을 가지고 일정 방향으로 흐르는 바다는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파도들이 모여들게 된다고 합니다. 북태평양을 탐험하던 한 청년이 그곳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버려왔던 플라스틱이 섬처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쓰레기의 면적이 너무 커서 쓰레기 섬이라고 부를 정도가 이제 되었던 거죠. 한반도의 약 8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환경운동가분들이 이 쓰레기 섬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이 쓰레기 섬을 나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이제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이 쓰레기 섬의 첫 국민이 돼서 여권을 발행받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쓰레기 섬이 북태평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인도양, 남태평양, 남대서양 이렇게 바다에 소용돌이가 생기는 곳에 4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이 약 1억 5천만 톤 연간 이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800만 톤이 추가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1분마다 쓰레기 수거차 한 대의 플라스틱 양이 계속 바다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아마 쓰레기 섬의 면적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지피지피 쓰레기 섬 국가 그게 너무 약간 재미있는 저한테는 재미로 하면 안 되지만 좀 약간 인상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엘고가 1호 국민 됐지만 MCU의 그 토르 크리스 햄스워드 배우도 거기 국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지정돼 있고 국기도 지정돼 있고 화폐도 지정돼 있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느냐 막 찾아봤는데 이게 제가 영어 서칭을 제대로 못했었는지 저는 가입을 아직 못했는데 지금은 분명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면 그렇군요. 이렇게 해양 쓰레기 치우고 바다를 정화하는 활동 이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 해양 쓰레기가 이제 큰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폐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해양 플라스틱, 특히 이제 5mm 이하가 이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은 거의 모든 어패류와 우리 먹는 생선의 뱃속에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 작은 경우에는 막 떠다니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이 머그컵에 물을 먹지만 생수병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육상에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길목을 지킬 수가 있는데 섬에서 나오는 걸 하려면 다시 수거해서 육상으로 가져와야 되고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매립. 소각이었는데 이제 매립을 해도 오염이 되죠. 예. 썩지 않으니까. 소각을 하면 또 대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접근한 방법은 그것을 처리를 해서 그 플라스틱을 에너지화하는 형태로 해서 발전에 쓰이는 방법으로 일단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한유 대표님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현장에서 쓰레기를 직접 치우고 계신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이타서울에서는 작년부터 해수부의 반려해변 프로젝트 사업을 이제 수도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해변을 입양해서 그 해변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취지의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최대한 해변이 위치하는 지역 자치구랑 현장에 계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그리고 이후 쓰레기 처리까지 잡음이 나지 않도록 예. 이 활동을 전개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메이킹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타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이제 인천과 경기 지역의 해변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다 쓰레기를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인지하고부터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해양 쓰레기 분류 체계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쓰레기 데이터도 함께 이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환경 데이터 역할 중 하나가 이제 내가 했던 선한 활동을 여러 형태로 돌아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그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거든요. 이 마음을 좀 여러 팀에서 부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화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데이터를 함께 입력하는 행위가 쉬운 행위는 아니거든요. 네. 현장에서 쓰레기만 줍고 싶다, 너무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활동가 분들도 계셨는데 이후에 쓰레기 데이터를 직접 보시고 이제 자체적인 활동을 하실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데이터 수집을 이제 정화와 함께 해주고 계셔요. 네. 이제 이런 활동에 동참을 하려면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무작정 해양으로 나가서 쓰레기를 줍자보다는 좀 허들이 낮은 도심 플로깅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직접 내가 몸을 숙여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생각보다 좀 많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작은 활동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실 그 활동이 결국에는 바다로 가는 쓰레기의 양도 줄이고 바다에 이제 쓰레기를 저감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타서울 홈페이지라든가. 네, 예. 이타.시티로 네, 이제 브라우저로 접속하시면 저희 데이터 플로깅 어플리케이션을 네,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와 데이터를 함께 이제 수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쓰레기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방송 보시면서 아, 나는 몰랐지만 그동안 이렇게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숨은 곳에서 환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구나 새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까요? 혹은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네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맹활약해 주신 배 박사님. 사실은 정책이 아무리 많이 그 뭐 개발이 되고 제안이 되더라도 그걸 실천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급적 많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만큼 알게 되고요. 아는 것만큼 이제 보이게 되겠죠.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미래와 또 실제로 우리의 경제까지도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앞으로 미래, 심지어는 나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어서 관심과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정진해 주시고요. 한유사랑 대표님. 네,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바다를 즐기러 가실 때 꼭 쓰레기를 챙겨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캠핑, 낚시, 차박 이런 이제 활동들, 레저 활동이 많아지고 자연을 즐기는 활동들이 많아졌잖아요.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자연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결국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폭죽, 불멍 이런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떻게 보면 지구에게는 큰 상흔을 남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지구를 위해 좀 눈을 더 크게 뜨고 우리가 사용했던 걸 잘 찾아서 챙겨가지고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검은 봉다리에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버리면 안 되겠죠. 예. 네, 이제 분리배출을 잘 해주신다면 이 더 많은 자원을 지구를 위해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실천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들 들어보니까. 우리 박 대표님. 인류는 분명히 해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네. 긍정회로를 네. 가동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얘기에 많이 나왔지만 산호초라든지 펭귄 그리고 뭐 쓰레기 섬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알아야 돼요. 무지가 자랑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오늘 방송에 나왔던 것들 한 번 더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좀 더 내 것으로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바다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것처럼 펭귄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아까 반려동물로 입양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나와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임계점이나 마지노선까지 뭐 다 달아서 자정작용을 더 이상 못할 때 돼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이나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기서 인지를 하고 이거를 막아설 때가 지금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많이 늦었죠. 지구촌 전체의 이 상황을 보면. 홍다경 팀장님. 저는 진짜 그 수산물을 좀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바다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좀 놀라웠는데요. 성게를 많이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네, 성게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성게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 해조류를 갉아먹는 이제 일을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를 아예 없애는 작업을 이제 그 해녀분들이 일부러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성게 비빔밥 할 때 그 성게요? 네. 그거 좋아하는데. 아니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잘못 들었어요. 아, 네, 성게. 네. 네. 그래서 성게를 좀 많이 일부러 많이 먹고 또 바다에 들어가시면 스킨스쿠버 다이버분들 성게를 좀 아예 없애는 작업까지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성게 안 좋아.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많이 좋아해 주시면 네, 또 그 바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물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다를 주제로 한 오늘 생명 존중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데 쉬운 일도 이렇게 함께하면 더 쉬워지는데 어렵고 힘든 일도 노력을 합한다면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일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함께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다 같이 실천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